김가영의 서력전이 될지, 현지연이 연이어 풋리그에서도 김가영을 무너뜨릴지. 현지연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팀의 승점, 석점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김가영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무너지면 팀이 패하니까요. 그렇죠. 네. 최고 득점에 성공하는 김가영. 자, 6세트는 여자 단식 9점 경기입니다. 다음 배치가 파란 공을 옆돌리기를 해도 되고 흰 공을 살짝 끌어서 옆돌리기를 해도 되거든요. 흰 공을 노립니다. 일목적부인 두께, 그 흰 공을 좀 두껍게 치면은 흰 공이 내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못 끌린 거죠. 근데 저렇게 키스가 있는 배치에서는 파란 공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진 선수. 이거. 원뱅크로 가나요? 네. 아, 좀 길어요. 네. 김바라차!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했던 한지연. 김가영 선수에게도 배치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깊게 원쿠션까지 들어가는 대회전이 괜찮네요. 네, 뒤돌리기 네, 대회전. 각도가 충분히 괜찮네요. 지금 뭐 그 파란 볼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키스 위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네요. 근데 이게 짧아요. 근데 각도가 많이 짧아집니다. 네. 아, 원쿠션에 좀 들어간 것도 좀 덜 들어갔고 회전량도 조금 빠졌어요. 저 뒤쪽 공간이 무서워서 이렇게 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빠져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 대전 지금 테이블 상태가 조금 뻣뻣하기 때문에 각도가 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득점이 안 되는군요. 현진 선수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자, 이 공이 빠지면서도 또 수비가 됐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또 수비가 됐습니다. 3뱅크. 와, 이거를 한 번에 맞춰냅니다. 네. 수비가 된 줄 알았는데, 김가영이 이걸 좀 멋지게 풀었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각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얇게 맞고 득점이 되네요. 아, 이게.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옆돌리기 좋죠. 플라존 우리가 뭐 퍼펙트의 사나이, 퍼펙트의 사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SK렌터가 다이렉트 선수들이죠. 김가영은 뭐 퍼펙트 여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네. 팀 리그에서 첫 퍼펙트 큐를 달성을 했고 또 정규 투어에서 LPBA 첫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4대 0으로 앞서가는 김가영. 이거를 당점을 낮춰서 끌어서 돌립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중요한데. 아, 좋습니다. 적당하게. 아,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나쁘진 않게 썼어요. 뒤돌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코너가 원투 쿠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조심해야겠죠. 선택을 흰 공으로 바꿨네요. 짧게. 네. 6대0 석점 남았어요. 김가영 입장에서도 정규투회에서 이제 한지은 선수 뭐 가끔 만날 텐데 팀리그 통산 첫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통산 첫 대결에서 한지은에 대한 좋지 않았던 기억을 좀 싹 바꿔버리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대회전 갑니다. 돌리기 대회전. 와. 아, 저게 이거 되나요? 됐어요. 네. 이거 풀셋도 가는 분위기인데요. 한진 선수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생각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김강 선수가 잘 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인사를 꾸벅했네요. 네, 저렇게 허리 숙여 인사할 것 같진 아니에요. 저렇게 안 돌면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자, 얇게 공략해서 장장 단으로. 하, 좋아요. 아, 이게 안 맞습니다. 제가 좋아요 할 법하지 않았나요? 할 법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법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장 단으로 와, 득점이 안 됐네요. 7대0으로 김가영이 앞서갑니다. 자, 이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하나카드 원큐페이 시절부터 해서 네, 풀세트 담당팀이었어요. 자, 한지은이 여기서 과연 마무리를 짓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패하고 풀세트로 갈지. 풀세트로 가면 마지막 세트는 신정주와 황득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가 오늘은 좀 저렇게 팔짱을 끼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마무리해주길 기대를 했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황득희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끝내주길 바랄 텐데 지금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안쪽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섰어요. 7대2. 두 점 남은 김가영. 매번 지고 이기기를 반복하는 게 프로죠. 그렇죠. 그런 승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한진 선수도 지금 선수들 가운데는 젊고 가장 젊은 선수잖아요. 그죠? 젊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네. 자, 옆 돌리기. 좋습니다. 8대2. 아, 김가영 선수가 역시 중요할 때 나와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자, 마지막 배치도 김가영 선수가 좀 잘 치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을 달리하나요? 비켜치기 대회전 형태로 선택을 안 하고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켜치기 대회전은. 아, 비켜치기 대회전이었군요. 자, 힘이. 끝까지 봐야죠. 네. 거진 끝나는 네. 분위기입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자, 9대2로 김가영 선수가 6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큰데 산이 됐습니다. 아, 역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근성이 대단하군요. 3대 1에서 3대 3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트까지 가죠. 마지막 세트 참 기대됩니다. 지금 세트 에버리지가 2점대가 넘어요. 풀세트의 팀 하나카드 하나페이. 자, 또 한 번 시즌 개막 경기에서 풀세트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